정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. 어떤 등급이든 50%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GV60 네, 이제는 보조금이 100% 지원할 수가 없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뻥튀기입니다. 저 YT. 자, 보조금,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오늘 또 급하게 방송을 또 촬영을 합니다. 2022년도 보조금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정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. 보조금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건데, 자, 전기차 얼마 전에 출시한 제네시스 GV60 관련해서 최저 가격이 5,990만원대를 형성을 해서 정부 보조금 100%를 맞췄는데 2022년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딱 금액을 명시된 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GV60은 전체 차량이 전부 다 어떤 옵션이든 어떤 등급이든 50%밖에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지금 거의 이제 100% 확실시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의 EG80, 제가 또 갖고 있는 차량이죠. 정부 보조금 제가 50%를 받았는데, 지자체별로 이제 보조금을 50% 받았는데, 이 보조금 또한 이제 EG80으로 가게 되면은 금액이 이제는 지원을 못 받는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은 아이오닉이나 EV6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해당 깡통 옵션에 사륜구동 옵션을 또 집어넣게 되면은 사륜이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는 보조금이 50%밖에 지원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. 자, 종전, 원래 보통 이제 물량이 이제 전국적으로 7만 5천 대, 네, 7만 5천 대를 예상을 하고 21년도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. 하지만 각 지자체별,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보조금이 이제 끝난 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이제 못 받고 차량을 이제 구매를 못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은 이제 추경이 들어가서 네, 추가 네, 지원금이 들어가서 지금 1,000만 원 가량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2022년도에는 보조금이 줄어듭니다. 그리고 GV60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50%밖에 못 받는 거죠. 100%를 받을 수가 있는 금액 옵션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다 50%밖에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원 상한액이 100% 지원하는 금액이 종전은 5,999만원이었는데 이제 22년도부터는 5,499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5,499만원 이하의 전기 차량만 100%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렇게 따지면 아이오닉이나 EV6 후륜구동 이륜 방식의 거의 옵션이 없는 네, 깡통 네, 차량들만 100%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기아의 니로 네, 얼마 전에 출시한 신형 니로도 있고 이제 니로가 있는데 니로나 그 다음에 이제 코나 네, 여러 전기차들은 100%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이상급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못 받는다. 그리고 수입차로 따지면 테슬라에서 이제 제일 저렴한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아예 50%밖에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50% 지원하는 금액 5,500만원에서 8,499만원입니다. 그러니까 8,500만원 이하의 차량들만 50%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원 이제는 배제를 할 수가 있는 네, 금액들은 이제 종전에는 9,000만원 이상 되는 차량들은 무조건 차값 전기차지만 100% 금액을 지불을 하고 네, 차량가액을 지불을 하고 이제 보조금 없이 차량 구매를 했는데 이제는 8,5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100% 다 보조금 없이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22년도에는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대신 지자체별로 이제 차량 총 대수 물량 대수를 종전 21년도 7만 5천 대에서 네, 16만 4,500 대로 상향조정 됐습니다.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 네, 차량 대수를 더 지원을 할 테니 이제 하반기가쯤 되면은, 그러니까 올 한 해의 하반기가 되면은 보통 전기차가 이제 보조금이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거의
동이 나서 네 보조금 없이 차량을 구매를 한다거나 차량을 아예 구매를 안 했거든요. 하지만 22년도부터는 금액이 줄어든 대신 대수를 늘려서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. 5,990만원짜리 차량들을 이제 현대나 기아, 그 다음에 뭐 테슬라나 여러 수입 차종들이 그 금액대 정보보조금 100%를 받기 위해서 그 금액대를 맞췄거든요. 그러면은 아이오닉5나 EV6나 여러 차종들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출시한 제네시스 GV60도 그 금액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GV60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식으로 지금 일반인들한테 출고가 된 차량들이 별로 없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내년부터 22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이제 출고가 될 예정인데 그리고 GV60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 100%를 받기 위해서 5,990만원짜리 차량을 계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. 하지만 이제는 22년도부터는 그 계약하신 분들도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네 계약 취소라든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50%밖에 못 받는 거 옵션을 좀 더 넣어서 네 등급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고 아이오닉5나 EV6도 계약을 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륜구동을 집어넣고 네 옵션이 조금 상이해지면은 차량 가격을 이제 보는 시점에서 네 무조건 5,990만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보보조금은 50%밖에 저희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2년도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이제 따로 제가 그래프도 제가 따로 준비를 했지만 지금 현대기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테슬라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모델 시리즈별로는 전부 다 50%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통 이제 모델 Y급이죠. 네, 모델 Y까지는 전부 다 50%밖에 못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델 S, 그 다음에 모델 X는 이제 그냥 차량 가격을 다 주고 원래 종전에도 이제 차량 가격을 다 주고 지불을 했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제네시스 라인에서는 E G80 전기차도 이제 50%도 못 받는 상황이 됐고요. 차량 가격을 다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그 다음에 GV60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 옵션별로 전 차종별로 이제 50%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도 옵션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지만 100%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옵션을 전부 다 빼고 완전하게 깡통으로만 가야지만 보조금을 100%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같이 금액이 너무 많이 다운된 금액으로 될지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네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. 저도 지금 현재 GV60을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이지만 어차피 저도 이제 선택한 옵션은 그냥 50%만 지원받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풀옵션 퍼포먼스를 집어넣는데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가 네,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보조금이 만약에 모든 전 차종들이 이제 대부분 다 50%밖에 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현대기아에서 나올 전기 차량 얼마 전에 모빌리티 쇼에서 또 출품이 된 GV70 네 GV70 E-GV7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7이나 EV9 모든 차량들은 지금 아이오닉 6 또한 마찬가지고요. 지금 현 아이오닉 5보다는 단가적인 부분이 굉장히 올라갑니다. 인상이 될 예정인데 보조금을 50%밖에 못 받는 금액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보조금이 이제는 50%. 지금 애매하게 가격 책정이 되어 있는 뭐 8,000만원대 차량 가격 책정되어 있는 뭐 X3급이라든가 그런 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조금을 이제는 50%가 아닌 아예 못 받게 되는 네 제네시스 이지판도 마찬가지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 GV60 네 이제는 보조금이 100% 지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오닉 5, EV6 또한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금 옵션을 조금만 하나만 더 넣게만 된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돌아가세요. Might be dark outside, but there's a sun behind.